Yes, I love you 박정현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설날 때 떡국 많이 드셨어요? 네! 떡국도 먹고 나이도 먹고 아, 저 벌써 25이니까 아. 왜요? 오늘 특별한 콘셉트가 있는 무대예요. 악기 하나에다가 목소리 딱. 네, 첫 번째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너무 존경하는 뮤지션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지하게 웃기시는 가수입니다. 첫 번째 손님 조규찬 씨 모실게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래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지? 노래도 뒤에서 들으면서 되게 느낌이 많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노래하시는 거. 네, 다른 분도 네. 아니고 박정현 씨의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그 무게감이 다른데요? 그리고 1집 때부터 조규찬 씨가 코러스 노래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희 데뷔곡 나의 하루부터 네.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된 PS I Love You 2집까지도 계속 해주셨어요. 네.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는 다 완전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아. 조규찬 씨가 우리 앨범에 이렇게 노래를 해주셨으면 되게 자랑하고 다녔었어요. 네. 우리 코러스 조규찬 막 그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박정현 씨 곡이나 그러니까 그 프로듀서나 작곡자하고 친분이 있는 경우에 네. 제가 가서 이제 코러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피처링처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엔 그게 좀 너무 일처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워낙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계속 부탁이 들어가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좀 가격을 올려봤거든요. 가격 올리면 좀 안 쓰실까 싶어서 그랬더니 그래도 쓰셔서 그럼요. 아,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너무 그러면 네. 그 상업적 네. 생각만 하는 걸로 보일 수 네. 있겠구나. 그래서 네. 그냥 일괄적으로 네. 어느 딱 한순간의 시점에 제가 코러스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주위에서 저를 지금도 미워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내 것까진 하고 그만두지 왜 그만뒀느냐 이렇게. 음악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제 음악적인 환경에서도 잘하셨잖아요. 되게 네. 음악 가족에서 이제 그 되게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단점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부터 얘기해 주세요. 음악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혹은 후배로서 네. 제 음악에 대해서 네.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예. 편안하게 얘기를 듣고 예. 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좋은 거고 서로 되게 서로 이해가 그럼요. 조금 더 이렇게 예. 가겠네요. 그리고 또 살짝 아쉬운 점은 어떤 기념일이나 그럴 때 제 아내에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음악으로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죠. 제 아내도 프로페셔널이니까 네. 그래서 그 신비감이 없어진다는 예, 그래서 다른 선물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뭐 사실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그러게 제가 있으면 좀 긴장이 되시나 봐요. 네. 예, 약간 그런 게 있죠. 약간 네. 수업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분위기가 근데 그게 네. 되게 너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도 되게 진지하셨어요. 네. 그 네. 제가 그 모 방송에서 네? 얘기하는 그 고정 네, 패널로 네. 저희도 같이 예 네, 그렇게 돼서 네. 거기 작가님께서 네. 정말 조규찬 네. 씨가 네.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앉았는데 네. 말을 안 시켜주셔가지고 말할 기회가 없어서 계속 앉아 있었던.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오니까 반대로 네. 아주 정말 수다를 떠는 네. 그런 사랑방에서 우리 얘기 나누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수다 뜨세요? 이 정도로 수다 떠는 건 제 생각에 오늘 집에 가서 네. 굉장히 피곤하게 잠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요? 사실 전 지금 노래할 힘이 없어요. 어떡해요. 한 곡 더 부탁하고 싶은데. 네, 힘내서 해야죠. 네. 그래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 Time After Time이라는 샌디 로퍼 곡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그 곡을 좀 불러볼까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조규찬 네. 씨의 Time After Time 네. 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저의 데뷔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가는 후배입니다. 가수의 꿈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 한국까지 나온 친구, 꿈 많은 청년 셰인을 모실게요. 여러분, 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정말 네. 만나고 싶었던 후배 중에 한 명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와, 진짜 너무나 사랑에 빠지겠어요. 계속 보다 보면. 지금 방금 불러주신 노래 조금 소개해줘요. 소개? 예, 소개해주세요. 어떤 노래였어요? 제목이? 제목이?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영어로 편하게, 진짜 편하게 하세요. 진짜로. 네, 저는 여기 통역이 가능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The title of the song, 노래 이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네. 그리고 직접 작곡한 노래예요. 네, 네. 집에서 네. 피아노랑 멜로디 연습 생각했어요. I thought of a different melody to that would work in Korean feeling. And, 네. 특별히 가요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서 멜로디를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대요. 좋죠? 편하죠? 편하죠? 네. 한국에서 살면서 이거는 참 신기하다. 참 생각하는 것은 있으면 이런 것도 있어?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잘 되죠? 네, 캐나다에 정말 네. 없어요. 그렇죠? 네. 있는 곳을 찾으려면 어렵게 찾아야 되고 찾아도 느리죠. It's slow. 네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산낙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Live octopus. They're moving. 네, 잘 먹었어요. 네. 먹으려면 싸워야 돼. 젓가락 이렇게 막 도망가려고. 그쵸? 잘 먹었어요. 네. 안 먹어봤어요? 네. 셰인 씨도 한식 중에 신기하다 생각했던 것 있으면? 갈매기살 너무 좋아해요. 갈매기살? 네. 되게 의외네요. 신승훈 형님이랑 많이 먹었어요. 그렇구나.
요새 한국말 연습을 하시면서 좀 이거는 좀 어렵다 어렵다 발음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있을 텐데. Like double syllable, like 땅. 네, like 등등등. Like 꽃 or 떡 꽃. or 떡. 네, 정말 네. 못해요. 그런 발음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발음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순식간 동안만 약간 못돼야 돼요. 못된 쉐인이 돼서 꽃 한번 해보세요. 꽃 맞아요. 떡 떡 좋아요. 바로 되놨네. 바로 돼요. 그러면 이제 21살이시니까 네. 정말 또 되게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성인이다. Now I'm all grown up.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I still think I'm 19 in my head. 아, 그래요. 그러길 바라요, 계속. 머릿속에서는 아직 마음속에서도 19살이시대요. 네, 저랑 똑같네요.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네.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외로울 때가 조금 더 뭐 있는지. 한국에서 가족 정말 없어요. And 전 혼자 있으니까 네, 혼자 살아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외로워요. 어떡해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영상 편지 같은 거를 부탁해도 될까요? Hi mom, hi dad, hi Justin. I really miss you guys a lot and I'm doing my best here in Korea. So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me and I hope to see you soon in when I'm more accomplished.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좋아요. 히든 트랙으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왔어요? 노래 이름 I'm in love입니다. 와, 라디의 I'm in love이죠. 저도 in...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왜 셰인한테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거리에서 네. I'm in love 노래 들어봤어요. 네. And 너무 좋았어요. 네. And 가사도 너무 It reminded me a lot of my family. 그래서 가사 생각나면서 가족 생각도 많이 나신다고. And all my loved ones. So 네. It comforted me while I was lonely. 외로웠을 때 굉장히 좀 위로가 해준 그런 노래. 그리고 가요 들었을 때는 아이돌 노래만 듣다가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가요를 사랑하게 된. Is that about right? That's about right. 좋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셰인이 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할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인사하면서 히든 트랙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좀 특별한 소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전국의 골드 미스님들에게 알립니다. 여기 수줍은 많은 골드 미스터가 와 계십니다. 지적이고 젠틀하고 유머러스하고 심지어 통장도 두둑합니다. 올해는 꼭 장가 보내고 싶은 선배님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뭐 네. 네. 박정현 씨 만난 지도 정말 정말 오랜만이죠. 네. 그리고 첫 노래 연주하신 거 정원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되게 오랜만에 듣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그래서 좀 여자들이 좀 다시 다가올 줄 알았는데 뭐 멀리 계신 분들은 더 멀어지고 이렇게 매력이 많으신데 왜 아직까지 솔로세요? 아, 솔로? 솔로? 제가, 네. 저도 뭐, 역시 네, 좀 예. 박정현 씨도 뭐 이렇게 저한테 쉽게 그런 말씀하실 그 상황은 아니요 쉽게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겨우 이렇게 연기 네. 용기를 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뭐 옆에 계신 분 뭐 아주 네. 여기 박수 쳐주시는 거 보니까 네. 뭐 좀 이렇게 어울리나 봐요 우리가. 어울리나요? 그림이 좀 나오나요? 아 저기 한 분만 그러시네. 네. 이따 끝나고 저기 식사라도 한번 같이. 그럴까요? 근데 원래 진짜 누구 좋아하면은 예. 그런 말 못 하고 네. 주위만 이렇게 근처에서 뱅뱅 돌고. 아, 네, 네. 네.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이렇게. 그게 바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훨씬 더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 연주까지도 맞아요. 약간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이런 노래보다 올해는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 연주 많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추천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 자리부터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노래까지 도와드릴게요. 박정현 씨 정말 네? 최고예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로 한 번도 안 맞춰봤거든요. 그냥 하는 건데. 네. 김광민 씨도 노래 잘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노래요? 노래만 아니라 피아니스트로 되게 유명하시지만은요. 제가 준비한 거 있어요. 준비한 거 혹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네? 어? 김광민 씨가 기타도 굉장히 연주 잘하세요. 예. 네. 잘 못하는데. 지금 못합니다 하면서 딱 기타 들고 아니, 뭔가 근데... 너무나 이 자세가 바로바로 나오는데요. 아, 배갈인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갑작스러운 진짜 모르셨거든요. 갑작스러운 그런 부탁이지만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괜찮으세요? 에델바이스 나나. 아 너무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무 당황해갖고. 네, 그러세요. 갑자기 떨리네요. 아니 그거 뭐 도와주신다 그랬더니 잘 안 도와주시고. 도와드렸는데 처음부터 같이 부를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방해될까봐 오히려. 아, 그래도 감사해요. 박정현 씨랑 이렇게 노래 같이 한 거 처음. 그것도 같아요. 진짜 처음이에요. 아 이거 셀카라도 네. 찍어야 되는데. 방송 보세요. 네, 아, 정말 우리가 이 무대를 통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아는 사이였지만 저도 김광민 씨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고 또 새로운 모습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래요. 네, 네 아, 참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 노래를 왜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냥 보내드리기 조금 아쉬우니까 한 곡 더 부탁해도 되죠? 네, 아 설레임이라고. 좋아요, 설레임을 네.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땡큐. 김광민 씨가 진행하셨던 수요했을 무대 그런 무대를 통해서 이제 신인 셰인 같은 신인으로서 그 출연할 때 너무 너무 긴장해서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말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날 정도 너무 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긴장했던 제가 어느덧 PS I Love You 박정현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특히 또 이 무대를 통해서 김광민 씨를 모셔서 인터뷰하게 된 것이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순간에 와서 참 느낀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을 못하거든요. 정말 예상을 못해요. 상상도 못할 정도 멋진 그런 해가 펼쳐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S I Love You 박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